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자, 이번 주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런데 이제 특정 섹터만 강한 장이었습니다.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주가 거의 시장을 주도하지 않았나 싶은데 또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잘 내려면 섹터와 종목에 대한 전략 필요하겠죠. 오늘도 이분을 모시고 같이 해법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코스닥 지수를 보면 굉장히 놀라울 만큼 강세를 보였어요. 예, 맞습니다. 작년 9월에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이었고요. 네네. 제가 일전에 얘기 드렸던 기준 가격이었던 780포인트 이 자리가 이제 1년 이평선과 2년 이평선이 좀 같이 묶여있는 자리였는데 네네.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강력한 좀 시세 분출되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단연 좀 눈에 들어왔던 섹터는 이제 2차전지 쪽 반도체였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2차전지 섹터 속에서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좀 눌림목이 있었던 기업들이 주후반부로 갈수록 더 시세가 나오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도 굉장히 이제 수익의 폭발력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고 실제로 큰 수익을 많이 챙겨갔는데 종목 얘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슈들 주간적인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바바 그룹에서 이슈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 주주가치 증진을 위해서 분사를 발표를 했는데 요게 뭐 국내 시장이나 뭐 종목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IT 쪽에 대한 분위기가 살아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여는 될 것 같고요. 사실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저 또한 사실 손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는 주식들이긴 한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어떤 이제 정부 장책이 이제 뭐 공산주의 쪽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투명성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지주회사 쪽이랑 좀 놓고 본다면 네. 뭐 SK 스퀘어라는 회사도 다양한 이제 회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분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쉬운 영역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리바바 그룹도 6개로 이제 분사가 되는 과정에서 각 기업들을 좀 더 투명하고 그 면밀히 볼 수 있다는 이런 기대치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잘 올랐고요. 좀 면밀해서 좀 연결시켜서 보자면 항셍 지수가 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들까지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중국 지수가 올라가면 국내 시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또 맞기는 맞으니까 네, 앞으로 나오는 추가 이슈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환승 입국을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화장품주나 면세점주에 뭐 수혜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이 리오프닝 얘기 때 항상 얘기 드리는 이제 화장품 쪽이 네네.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중국인들을 우리나라에 이제 입국할 때 제한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컨텐츠라든지 게임주 판호 발급 이런 것에 대한 무시적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풀어나갈 수 있을 것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 주신 것 화장품 섹터 플러스 알파로 뭐 게임 쪽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주긴 투진지에서 얘기 드렸던 종목들은 뭐 실적이 나와주는 이제 M게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의 판호 실제로 이제 좀 발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게임주의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문가님께서 뭐 2차 전지나 이제 반도체 섹터는 활발하게 매매를 하셨는데 네. 게임주는 그렇게 많이 매매를 하지는 않으셨는데 맞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렇게 매매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네. 뭐 명확하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가지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게임주를 사실 저는 약간 테마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작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맞아요. 꾸준하게 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뭐 NC소프트도 사실은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이 공전 히트를 꾸준하게 스타트하게 좀 팔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M게임이라는 회사도 열혈광호라는 게임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좀 스테디하게 잘 팔리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로열티가 계속적으로 계약 단가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좋았고 가급적이면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중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 옥석 가리기가 핵심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한국의 뭐 기술력에 조금 뭐 밀리는 부분이 있다.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뭐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재 쪽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일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지만 이제 2018년에 화이트리스트 건 때문에 맞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좀 당황했던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제 중소형 밸류체인 기업들에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국산화에 좀 성공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기업들도 실제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강력하게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도 좀 찾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 측은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로 좀 재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소재 쪽이 강한 부분은 있지만 이 JOLED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수율도 많이 안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 이제 BOE라든지 세계적인 차이닝 머스트 이런 기업들도 좀 약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전에 이제 노란톡에서 좀 얘기 드렸던 종목 중 이제 PIMS라는 기업은 중국 쪽 익스포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보다는 중국계 기업들에 대한 고객사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 주가가 차트 보시면 아직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디스플레이 쪽은 당연히 중심적으로 보실 것 중에 하나가 OLED와 폴더블 폰 쪽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중국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OLED 관련해서 그 경제방송에 또 많이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또 다음에 주목해야 될 섹터고 종목군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또 OLED 관련된 설명들, 시황들, 종목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따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함께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이슈인데 LCC, 네, 저가항공사죠. 제가 차트를 한번 보니까 대형항공사 LCC 다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LCC가 특히 좀 많이 반등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그만큼 좀 안 좋았던 환경이 이제 개선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 좀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년 4분기 흑자 전환했던 기업은 두 개 정도 있었습니다. 진에어랑 이제 TOA항공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번 1분기에는 LCC 기업들이 전부 다 흑자 전환을 할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이제 지금부터 이 LCC 중에서 탄력성이 가장 좋은 기업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작년 4분기 흑자 전환하고 올해 1분기 흑자 기조가 이어지는 기업도 좋긴 한데요. 네.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4분기가 적자였다가 이번 1분기에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은 좀 더 주가 상승폭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이런 흑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안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반대로 얘기를 드려보자면 업사이드가 높은 쪽은 결국에는 4분기에 좀 적자를 기록했다가 오히려 이번 1분기에 흑자 기록할 기업들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기저효과를 노리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완전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지면 시장에서 그 평가를 180도 뒤집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수급이 좀 급격하게 쏠리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제 요 내용이신 것 같고. 맞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그 일본 여행이 엄청 늘어나고 있긴 한데 티켓 가격도 상당히 비싸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제주도 가는 것 마냥 일본에 갔었다면 요즘엔 정말 큰 맘을 먹어야 일본을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LCC의 수익성 개선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전에 그 LCC 업체 중에서 또 매매를 하시고 또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게 진에어였어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회사가 좀 대한항공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뭐 재무 상태도 워낙 안 좋기도 했고 일전에 이제 자본 잠식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말도 안 되게 20% 가까운 급락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네. 그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 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좀 팁을 드려보자면 네. 그 장대 음봉의 중심값을 얼마만큼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느냐 이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LCC에 대한 어떤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도 의심하실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뚝심도 하나 더 같이 챙겨보신다고 한다면 결국 좋은 기업들은 그런 주가가 싸졌을 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락주 대응법도 말씀해 주셨네요. 보통 이제 주가가 급락할 때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이 실리는데 그 장대 음봉의 중간값을 이제 되돌리는 시점, 그 시점이 됐을 때 주가가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럼 그 지점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많은 교육 내용들은 이제 런앤런을 통해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공부도 많이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장중에 또 조언 받고 싶으신 분들, 또 정윤택 전문가님의 굉장히 많은 이제 교육 내용들, 그리고
그리고 종목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매일매일 채널을 통해서 시황과 종목들 관련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해 두시고요. 추후에 노란톡방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QR코드가 뭔지 모르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도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받으실 수 있어요. 링크 받고 누르시면 추가 가능합니다. QR코드나 문자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채널 추가 꼭 해두시고요. 추후 노란톡방에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소개를 해드렸듯이 이번 주는 또 시장도 좋고 급등주도 많이 나왔고 이번 주에 차익 실현한 종목들 정말 많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고 어떻게 차익 실현을 했고 또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또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지 종목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주는 또 2차 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반도체가 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매매하신 종목의 아마 대부분이 2차 전지주나 반도체주와 뭐 간접이든 직접이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한 종목씩 볼게요. 먼저 펨트론입니다. 전형적인 실적 좋은 상장주의 패턴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기업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나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들을 검사해 준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사실 펨트론이라는 기업을 제가 접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 회사의 리포트를 최초로 좀 접근했을 시점인데요. 아무래도 리포트에 나오는 중소형 미드스몰캡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을 실적에는 굉장히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네. 대신 플러스 알파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이라고 한다는 전제 조건을 좀 붙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상장했다가 주가는 최근에 상장주들이 그렇게 흥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2차 전지주 관련되지 않는 이상 이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연출을 하다가 바닥을 만들고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만드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공급 레퍼런스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도 진입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포트 처음 나왔던 그리고 상장되지 얼마 안 된 1년 이내의 기업들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우상향을 계속 또 잘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특징들도 하나 챙겨가기엔 좋았던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좋은 기업을 좋은 위치에서 사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주식 투자에도 전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또 그만큼 기업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요거 하나 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업 내용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네.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전자공시 시스템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정보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볼 수도 있는데 네. 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기업을 그 평가하고 또 공부하는 게 가장 좀 유리한 방법일까? 아, 네. 저는 단연 뭐 꼽아보자면 전 그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분기 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역시 실적이다. 네, 맞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보게 된다면 네. 21년 연간 영업이익보다 높게 실적이 나온 기업들이 분명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선 1차적으로 시세 분출됐을 때 놓쳐도 됩니다. 네. 이런 기업들 계속 원위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차 바닥을 다지고 어떻게 보면 패턴을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번에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만들어진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패턴들이 많거든요. 결국에는 실적이 있어야만이 어떤 재료 테마에서 단기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실적이 받쳐줘야만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는 거 결국 실적 성장주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기업 분석은 실적으로 시작해서 실적으로 끝난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M플러스인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마어마한 네, 불꽃 양봉을 시연했던 네, 그런 종목입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저도 고정관님 좀 깨졌어요. 실적주는 안전하긴 하지만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나오는 퍼포먼스를 보면 실적주가 웬만한 테마주 뺨칠 정도로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공략하면서 급등도 나오면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성장주를 보시는 게 참 유리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M플러스 흑자 전환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M플러스의 고객사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스텐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배터리 셀 만드는 3개사한테 납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M플러스 같은 경우는 고객사를 두고 있는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SK온이었습니다. 근데 SK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형 ESS 부분들, 그러니까 배터리 셀 쪽이 굉장히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갔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SK온 같은 경우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SK온에서 이번에 발표한 게 수익성 중심의 기조로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그래서 목요일날 말씀주신 것처럼 SK이노베이션이 거의 18%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네, 주주환원책도 발표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맞물려서 거기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M플러스가 좀 올라갔던 것 같고요. 사실 기술적으로도 가장 바닥에 있었습니다. 네. 다른 2차전지들 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추세를 우상향으로 만드는데 이 기업은 아직도 장기 이평선 밑에 있습니다. 물론 작년 4분기가 조그맣게 흑자가 좀 났었고요. 네. 그 흑자 기조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져야만이 이 회사도 결국에는 장기 이평선 돌파하고요.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나서 실적의 기반에서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일 것 같은데 M플러스도 지금 시세 났다고 뭐 멀리 둘 게 아니고요. 조정 나오면서 그 주가가 싸지면서 1분기 실적 이번에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음 주도 또 1분기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주가 위치들을 보면서 계속 관심권에 놓아야 될 기업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실적의 힘으로 인해서 수급이 몰렸고 그에 따른 과실을 또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모베이스 전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이슈인 것 같은데 네. 설명 들어볼까요? 네, 모베이스 전자도 자동차 쪽에 관련된 기업이고요. 이번에 네. 뭐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문제가 안 되는 거는 뭐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좀 뉴스나 뭐 인터넷 좀 돌아다니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된다면 실적은 너무 좋았는데 감사 보고서,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죠. 작년 한 해치에 대한 사업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뉴스로 인해서 말도 안 되게 좀 주가가 눌러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감사 보고서, 그러니까 다시 감사 보고서를 끝낸 사업 보고서가 제출되고 나서 주가는 이틀 동안 거의 한 17%, 18% 가까이 올라갔던 것 같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기 이평선까지 딱 올라왔어요. 네.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하면서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제가 보기에는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좀 믿고 주식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네.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숫자를 믿고 하셨다고 한다면 이 기업이 주가가 싸졌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라는 이제 본질이 변함이 없다면 뭔가 약간의 언론 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노이즈가 껴서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믿자. 네,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저평가된 기업이 역사적 신고가를 쓴다. 역시 실적과 연관되는 얘기고 또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서 잡아야 신고가를 쓸 때까지 가져갈 수가 또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랑 태양광 쪽에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네. TMA라는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레퍼런스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러한 레퍼런스를 통해서 돈을 실제적으로 잘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작년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사실 전고점을 뚫으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회도 많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많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태양광까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에 계속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다른 여타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는 주가 상승폭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주간 특징주는 특히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 급등한 다음에 뒤늦게 이제 리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또 미리미리 캐치를 해서 또 선취매를 시켜드릴 수 있는 다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리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별 매매 힘드신 분들은 꼭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도움받으시면 계좌 수익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OSAT 수혜주 이 영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 맞습니다. 이제 오사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팹리스 회사 설계를 하는 거죠. 뭐 세계적으로 있는 회사들은 뭐 퀄컴 이런 회사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반도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로 했을 때 맡기는 회사들이 파운드리 회사들, 네. 뭐 TSMC나 삼성전자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파운드리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네. 후공정이라고 해서
잘 만들었는지를 테스트하고 마지막으로 패키징을 하는 회사들을 오사트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제가 여기 드린 주간 특징주 두산 테스트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네페스라든지 그리고 LB 세미콘 그리고 SFA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가 얘기 드렸던 나열드린 기업들이 이번 주에 강력하게 좀 올라갔다는 부분들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굴지의 어떤 세계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단행된다라는 이런 이슈들 그리고 기대감들이 좀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두산 테스트나 좀 더 면밀하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CIS라고 해서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거기에 대한 후공정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CIS 부분에서 글로벌 2위 사업자입니다. 소니가 1등이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을 잘 벌었고요. 그리고 어떤 보급형 폰이라든지 프리미엄 플래그십 모델에도 이제 고 부가가치 높은 화소에 카메라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테스트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네네. 그럼 테스트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패키징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테스트나가 실적이 제일 많이 잘 지켰었고요. 뭐 LB 세미콘이나 네페스는 기술력은 있는데 지금까지 주가 위치를 놓고 보자면 아직 장기 평선까지 못 올랐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두산 테스트는 장기 평선 뚫고 올라갔고요. 결국 이 두 개 회사는 앞으로 이제 실적들을 보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시는 대부분 것들은 전망보다는 이제 현실, 팩트,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요 부분에 많이 포커스가 있어요. 맞습니다. 실적이라는 것도 일단 찍혔을 때는 그만큼 이제 확실한 성과라고 보는 거니까 이런 확실한 모멘텀만 가지고 주식 매매를 한다면 또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또 그 부분들 계속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개인 투자 분들께서도 이 부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증시 점검과 주간 특징주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주말이죠. 네, 다음 주를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 일정 체크 시간입니다. 우선은 다음 주에 이제 이벤트들을 보면 뭐 대부분 이제 지표 발표 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미국의 3월 비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제조업 지수랑 이제 비제조업 지수 둘 다 이제 발표가 각각 되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 분위기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이 넘어가면 좀 그래도 좋다. 50이 언더면 좀 안 좋다라는 부분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지금 금리가 좀 급격하게 인상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좋을 지표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제조업 지수도 중요하지만 비제조업 지수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미국에 대한 피벗 기대감이 예전보다 좀 더 높아지긴 했죠. 네, SVB 사태 때문에 은행 리스크 전이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빠르게 강하게 올릴 수는 없다. 네, 이런 기대감들도 주가에 같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피벗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경제 지표니까요. 네, 미국의 경제 지표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내용 볼게요. 3월 차이신 제조업 PMI, 중국 경기가 지금 회복을 보이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좀 가늠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 지난달 이제 이 PMI 중국 지수가 잘 나왔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제히 리오프닝 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연출을 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리오프닝 주들이 굉장히 많이 쉬었다가 이제서야 이번 주에 조금씩 들썩들썩 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주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선행 지수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PMI 지수가 잘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완만한 반등세에서 강한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경제 지표가 뭐 좋은 수치가 연속적으로 찍힌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중국 경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중국 관련된 모멘텀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중국 지표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미국의 3월 고용 동향 보고서. 역시 고용 지표는 뭐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수치가 나올까요?
아무래도 좀 소폭 좀 하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는요. 네네. 아무래도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이 미국의 고용지표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그주 수요일에는 민간 고용지표라고 하는 이제 제가 뭐 여기 리스트에 넣진 않았지만 ADP 또 민간 고용지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수요일날 민간 고용지표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가 뭐 실업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서 뭐 평균 임금 수준이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지 계속 이게 낮아진다는 건 사실 CPI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모든 물가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은 면밀하게 챙겨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날짜들이 있으니까 그 루틴들을 좀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이제 피벗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그게 추후에 다른 물가지표를 좀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어차피 경제지표라는 건 이제 다 물고 물리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의 지표가 다른 지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게 경제지표에 그게 또 주가에 네,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경제지표를 또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 지표입니다. 미국 2월 무역수지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건 이제 글로벌 경제와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지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화폐 이제 달러에 통해서 기축통화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회사요? 적자 그 이제 세계적인 강대국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대규모 적자는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무역 수지에 대한 동향도 한번 챙겨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매월 첫째 주는 사실 뭐 이제 ISM 이 제조업 지수나 비제조업 지수랑 고용지표만 좀 면밀하게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다만 무역수지 관련된 얘기들이 뭐 우리나라 쪽 측면을 좀 놓고 본다면 반도체 쪽이 좀 부진하다 보니 우리나라 무역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까지 한번 같이 연속성을 챙겨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참 불공평한 나라예요. 기축통화라는 달러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좀 안 좋으면 그냥 달러 찍어서 풀면 되거든요. 네, 반대로 이제 한국이 경제 안 좋다고 원화 찍어서 풀면 화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도 또 미국 지표가 가장 중요하고 네, 결국은 이제 돈 버는 지표를 봐야 되는 거니까 또 미국 지표가 단연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경제 지표 일정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봤고요. 자, 이제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강의를 또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어떤 강의 가져오셨나요? 네. 안전 마진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저희가 벤저민 그레이엄의 뭐 안전 마진 뭐 이런 거요? 아, 비슷합니다. 뭐 저는 이제 부동산 쪽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 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아파트 가격에 대한 호가보다 싸게 나오는 분양가들 이런 부분을 이제 안전 마진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본적으로 최대한 좀 확률 높은 방향에서 안전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좀 대입을 시켜봤을 때요. 네. 그래서 주가가 1년 이평선을 돌파하는 실적주들은 대부분 2년 이평선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설명드려서 오늘 1년 이평선 돌파할 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내용을 토대로 강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좀 복합적일 것 같아요. 종목 발굴부터 매수 타이밍까지 그리고 목표치까지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강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분들께 좀 도움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잘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바로 강의 보러 가시죠. 네, 오늘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장기 이평선에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전마진이란 곳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1년 이평선에 도달을 했을 때 2년 이평선까지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장기 이평선 뚫어낸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까지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는지까지 같이 체크해보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드렸던 강의들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장대 양봉 중요하고요. 장대 캔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1 플러스 1 급등 패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드릴 장기 이평선의 안전마진 구장까지 이 부분을 좀 챙겨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거나 또는 수익을 내기 좋다거나 또는 좋은 자리에 잘 살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들까지 살려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강의들 반복해서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주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얘기 드리는 장기 이평선은 1년 그리고 2년 이평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기 이평선이라고 한다면
61이평선, 120이평선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이평선이라고 한다면 11이평선, 21이평선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1년 2평선에 캔들이 도달했을 때 2년 2평선까지 올라간다는 부분들을 오늘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 2평선과 2년 2평선 이 사이의 구간을 저는 안전마진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과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1년 2평선에 캔들이 도달을 했다가 2년 2평선까지 빠르게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크죠. 그리고 증시에 대한 변동성도 큽니다. 증시가 계속적으로 달려가도 걱정이 큽니다. 언제 또 큰 하락 조정 파동이 나올지 그런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분기 실적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1, 2, 3분기까지 만약에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 찾아낸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분명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라는 건 결국 실적에 수렴한다라는 거,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겠고요. 플러스 알파로 실적 좋은 기업들 하염없이 기다리기 싫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리드타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결국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죠? 테크니컬한 매매이기 때문에 주가와 거래량을 통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매우 매우 중요한 테크니컬한 접근, 기술적 분석 공부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강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적과 기술적 분석이 결합이 됐을 때 폭발적인 시세가 나고요. 다치더라도 덜 다치고요. 주가가 빠지더라도 빠르게 리바운딩과 되돌림이 나온다는 거 제가 투자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수많은 지표라든지 데이터 중에서 저는 핵심적인 것만 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EPS, PR만 보고요. 여기서 얘가 드리는 제가 보는 건 몇 가지 없습니다. 캔들,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리고 뭐 패턴 이 정도만 얘기 드리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아신다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하기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판단을 내리기에는 다양한 지표들이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자기한테 잘 맞는 보조지표와 실적들 이런 부분들 접근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뭐 매번 얘기하지만 반드시 손흥민 선수처럼 양손잡이가 되는 또는 양발잡이가 되는 매우 뛰어난 어느 포지션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골을 보낼 수 있는 스킬이 가지려고 한다면 이 두 개를 반드시 결합시켜서 공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반복 수강 계속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달려가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제가 이미 많이 설명드렸던 거 부분이 있죠. 뭐 11이평선 그렇죠? 이건 바로 넘어가겠고요. 11이평선, 21이평선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게 21이평선, 이 빨간색 선이 21이평선인데요. 여기 보시다고 한다면 그렇죠? 지금 이 평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캔들이 계속적으로 종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평선이 조금씩 완만하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과정에서 시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큰 거래량이 실리면서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뭐 사례 기업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이 21이평선 여기에 지금 가격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여기를 좀 볼게요. 여기를 좀 보시자면 이 가격에 있는 거 바로 이 가격에 있는 게 21이평선 이 가격일 텐데 이 이전 이 특정 일자 이전 거래일 20일 동안의 가격의 단순 합산입니다. 20일 동안의 종가들 다 더하고요. 20일로 나누게 되면 바로 이 가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개념은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주가 흐름 등을 통해서 추세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 저항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동평균선만큼 가장 중요한 보조지표는 없습니다. 메인이고요.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뭐 51이평선 있지만 전 사실 크게 참고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어떤 실적 성장주들은 빠르게 시세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보는 이평선 얘기를 드려보자면 21이평선 좀 보고 있고요. 61이평선, 120이평선 잘 챙겨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드릴 1년 이평선과 그리고 2년 이평선을 통해서 조금 더 얘기 드릴 텐데 결국 그 이평선의 위치와 흐름들이 결국에는 그 회사의 주가가 20일 동안, 60일 동안, 120일 동안 또는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합산 금액이니까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요.
역배열로서 1년 이평선과 2년 이평선이 굉장히 크게 벌어진 상태의 기업일수록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 구두로 얘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따 사례 들면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우선 이 세 가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실적이 좋은 기업이 1년 이평선을 캔들이, 그렇죠? 캔들이 돌파할 때를 보셔야 됩니다. 캔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만약에 1년 이평선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캔들이 이렇게 빼꼼 1년 이평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위에서 지지부진 했었는데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이거는 설명드렸던 주식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횡보한다든지 또는 주가가 시세를 분출했다가 내려오는 과정, 이걸 과격 조정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렇죠? 결국 이 이평선은 1년 이평선은 깨지 않고 또는 깼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되돌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 위에 있는 이평선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평선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 캔들이 도달했다 또는 그 부근에 있다 당연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텍스트로 또 구두로 설명드리는 분명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점선은 1년 이평선이고요. 써놓겠습니다. 여 위에 있는 그레이 색상의 선은 2년 이평선입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그렇죠?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배열입니다. 2년 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장기 이평선이 최고 위에 있을 때 역배열을 얘기 드렸잖아요. 2년 이평선, 그렇죠? 1년 이평선. 이 노란색은 120일 이평선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60일 이평선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평선들은 다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이 기업의 캔들이 갑자기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수렴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1년 이평선 이하에 있던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는 거죠. 변곡점이라고 드렸습니다. 캔들 돌파했고요. 여기 이 자리가 오늘 얘기 드릴 안전마진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1년 이평선 돌파하고요. 어떤 패턴이 나왔나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최근에 강의 드렸던 강의 중요하다고 드렸잖아요. 1 플러스 1 급등 패턴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좀 옆 다시 가서 여기 보시면 그렇죠. 1 플러스 1 패턴 나오죠. 1 플러스 1 패턴 기억나시나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채널 추가해주시면 제가 강의 보실 수 있게 올려놓으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려보자면 장대양봉, 그렇죠? 그리고 갭이 있는 도치캔들이 다음 거래일 날 나오고 그 다음날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캔들이 망치형 캔들로서, 그렇죠? 망치형 캔들이 이렇게 1년 이평선을 위로 돌파했고요. 그리고 도치캔들 나왔고요. 그리고 장대양봉 나오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안전거래일을 불과 이틀 만에 챙길 수 있었던 거죠. 단 하루 만에요. 이런 자리들. 대신 실적이 어떤 기업인지 볼까요? Y2솔루션이라는 기업은 이제 더구전자가 최대 주주고요. 전기차 관련된 인프라 쪽 관련된 충전기 인프라 쪽 관련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보시면 적자 적자 적자였어요. 근데 작년 연간 실적이 흑자로 전환했죠. 완벽하게 달라진 겁니다. 실적 좋은 기업이라고 확인했죠. 그리고 1년 이평선 캔들이 돌파했고요. 그리고 1 플러스의 급등 패턴을 만들면서 주가는 강한 슈팅이 났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그동안에 없었던, 그쵸? 그동안에 없었던 거래는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사실 제가 자료 만들 당시보다 주가가 지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여기 장기 이평선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나서는 뭐가 끌어올려준다고요? 실적입니다, 실적. 이 부분도 강의를 드렸던 거죠. 1차적인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다. 2차적인 반등할 수 있는 힘은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볼게요. 네, AD칩스라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은 좀 약간 겁나긴 하죠. 왜냐하면 갭이 있죠, 갭이. 근데 실적이 얼만큼 좋아졌길래, 그렇죠? 여기 보시면 실적부터 먼저 볼게요. 적자, 적자, 적자. 작년 흑자 전환했습니다. 흑자 전환한 기업들은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개의 기업이 공통점이 있어요. 22년 이전 3개년 동안 3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역배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올해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적에 기반했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갭이 우선 있었지만 그렇죠? 시세 분출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어요. 가격 조정 받았죠.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1년 이평선 돌파하고 1년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기간 조정 받았죠. 그렇죠? 특정 기간 동안 주가가 움직임 없이 횡보하는 거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평선이 정배열을 만들면서 그대로 그렇죠? 그대로 올라갔죠. 어떻게 올라갔는지 볼까요? 여기 보시면 1차적으로 1년 이평선에서 2년 이평선인 안전마진 구간 그대로 올라갔고요. 기술적 반등 끝내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는데 당연히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버슈팅 되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을 챙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실적과 기술적 분석 계속 같이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례 기업 가져올 때 단 한 번도 실적을 빼놓고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의 투자 방식의 중심은 실적이 메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런 자리를 잡는 거죠. 그렇죠? 1년 이평선 부근에 있는데 밑에 지지를 명확하게 만들고 있죠. 지지선을. 그리고 나서 슈팅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불과 3거래일 만에 폭발적인 슈팅이 나온 거죠.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이라는 기업인데요.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항 합병 이슈가 지난번 영국 쪽에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최종 몇 개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부터 먼저 보신다고 한다면 여기 그렇죠? 여기 보신다고 한다면 코로나 시즌에 엄청난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죠. 아무래도 그렇죠?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22년에는 달라졌습니다. 완벽하게 달라진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 동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평선은 지금 돌파한 상태입니다. 주가 흐름이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다시 안전마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항공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단연 저는 이제 LCC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고 국적기는 보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쪽인데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 때 화물 운송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이에요. 그런 부분들의 기저효과를 올해는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때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올해 더 잘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화물 쪽에 대한 운반비가 더 높았고요. 여객에 대한 수송비가 더 싸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LCC들은 흑자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놓으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국적기를 본다고 한다면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한진칼이라는 기업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뭐 여기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1년 이평선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전마진까지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 종목에 놓고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업은 이제 국동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주가를 좀 체크해보니까 올라갔다가 우선 결론부터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1년 이평선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다시 1년 이평선을 돌파한 테스트 힘을 보여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선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여기 안전마진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2019년에 적자를 기록했고요. 20년에 흑자 전환했지만 다시금 21년에 적자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최근 1년 동안 계속 또 내려와 있을 겁니다. 밑으로 하향으로요. 그렇죠? 근데 작년 실적이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여기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응축하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제가 패턴도 얘기 드리잖아요. 그렇죠? 패턴을 좀 더 얘기 드려보자면 네, 이렇게 보시게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바닥, 그렇죠? 바닥 그리고 여기 내려왔을 때 또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점을 조금씩 높이거나 비슷한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좀 모집하고 있다. 모으고 있다.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한번 관심 종목에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현이라는 기업도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이미 이 친구는 올라왔습니다. 어떻게요? 우선은 히스토리를 먼저 볼게요. 바로 이 자리. 그렇죠? 강력하게 이틀 만에 2년 이평선까지 아 1년 이평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못 받고 내려왔는데요. 그렇죠? 내려오다가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얘기 드리면 뭐가 될까요? 고점은 그대로,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형, 상승 확률이 높은 상승형 삼각선 패턴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요. 바로 1년 이평선 돌파하는 요 캔들부터 보셨다고 한다면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떤지 볼까요? 2022년에 영업이익이 1,800억이었습니다. 21년 대비해서 두 배 넘게 성장했고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서현이라는 회사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시세가 났던 기업은 이제 서현 이화라는 기업이었고요. 아무래도 지주회사보다 보니까 주가는 움직이는데 오래 걸리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안전마진까지 올라간 기업이다. 1년 이평선 자리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2년 이평선까지 올라가는 안전마진 구간이다.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은 이제 일신석재라는 기업이고요.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시가총액도 작고요. 다만 실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동선을. 19년 18억, 그렇죠? 그 다음에는 16억,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역성장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2년에는 영업이익이 38억을 기록했어요. 38억. 그동안 없었던 실적을 기록한 기업이죠. 중소형주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이라도 몰리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수 따라서 올라가려다가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금 좀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 1년 부근선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 정도에 있다고 한다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해주는 시점이 오는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2년 이평선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만 실리더라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번 작년 실적은 좋게 나왔고요. 올해 1분기까지도 그러한 분위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인지를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1분기 실적이 살짝 미끄러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작은 기업들은 보수적으로 그리고 손절선도 가지면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베이스 전자의 오늘 주간 특징 주셨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부터 보면 되겠죠. 여기부터가 어느 자리냐? 1년 2평선을 돌파할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주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왜냐고요? 사업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기 때문에 뭐 이 회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 있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재작년 155억이고요. 이미 3분기로 165억을 벌었고 4분기에 엄청난 호실적을 기억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일맥균형표의 구름대로 지지를 받으면서 예, 오늘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17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빠르게 2년 2평선까지 올라갔죠. 어떻게 보면은 안전마진 구간보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더 오버슈팅 됩니다. 이 부분들 어떤 부분이라고요?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실적에 대한 반등, 상승 추세, 우상향 이런 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베이스 전자는 뭐 자동차 쪽에서도 그리고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다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년 2평선 돌파하고 척척척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억한 바로는. 근데 주가가 좀 눌림목이 있고 내려와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채차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선 섹터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 후 반등.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안전마진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캔들이 1년 2평선을 돌파해서 지지를 받는다든지 또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재차 돌파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2평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당연히 실적이라든지 캔들과 1년 2년 2평선 이 두 가지를 챙겨보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사회 기업들 가져오는 부분들 공부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종목들, 사례 종목 통해서도 수익을 내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되게 훌륭하고 멋있고요. 공부하시는 자세들 꼭 오셔서 많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QR코드로 우선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누르면 채널 추가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샵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네, 거기서 문자 회신 갑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친구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코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전 고점들을 다 돌파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부담 없는 자리에 있는 기업들 접근하시라는 전략을 얘기 드리면서 오늘 맛있는 종목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빨리 갔어요. 항상 시황과 이제 종목과 그다음에 교육과 일정과 네, 모든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조금 짧죠? 네, 장중에는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이따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한 줄 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제가 좋아하는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이제 정종택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이 끝나고 또 4월이면 네. 본격적으로 이제 대형주들부터 실적 발표를 할 텐데요. 네.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 있는 기업들 어떻게 좀 실적 나올지 예단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잘 챙겨보시고요. 얘기 드린 바와 같이 결국에는 중소형주들은 실적 발표하고 그 두 번째 달 정도부터 대략 5월 정도 되겠죠. 네. 그때부터는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작년 한 해 실적도 좋았고 올해 1분기까지 그런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는 게 매우 매우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시간이 빠르네요. 3월 달이 다 끝나고 이제 4월 달이 오면 삼성전자나 이제 LG전자가 보통 스타트를 끊잖아요. 맞습니다. 네, 스타트를 끊어준 다음에 이제 실적이 쭉쭉쭉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4월 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한다면 중요하겠네요.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맞아요, 실적 발표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죠?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 이미 그 회사가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건 이미 시장에 팽배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는 악재 해소, 뭐 악재 소멸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반도체들 지금 좋은 분위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주식이 이래서 또 어려운 거죠. 네, 삼성전자가 이번에 어닝쇼크를 내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의외로 또 좋은 실적이 나오면 또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실적에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또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IT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2차전지의 이제 다음 타자가 뭐 반도체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반도체주를 포트에는 꼭 편입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편입 방향은 또 전문가님이 잘 잡아주실 거니까요. 같이 하시면서 도움받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금방 갔죠? 네, 저희와 헤어지는 게 또 아쉬우신 분들 장중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을 통해서도 시황과 종목 올려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노란톡방 안내까지 드려드릴 테니까 꼭 채널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채널 추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갑니다. 문자 받으시면 링크 누르시고 채널 추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통해서 시황과 이제 종목 전략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노란톡방 안내까지 다 해드립니다. 급등주 못 잡았어 아쉬워하지 마세요. 네, 미리 잡으실 수 있도록 도움 많이 드릴 테니까요. 꼭 채널 추가해 두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